난 우리 집 첫째, 가족들과 오랜만에 강원도로 여행 중이다. 동네 뒷산이나 강원도 시골이나 나무 있고 녹색인 건 똑같은데 뭐 타러 차 타고 멀리까지 가는지 우리 집 늙은이들은 이해가 안 된다. 5시에 도착한다며요. 아빠, 지금 몇 시예요? 오모라 씨. 갑자기 배가... 아까 휴게소에서 너무 많이 주워 먹었나? 오줌 마렵네. 아빠, 휴게소 있으면 잠깐 들르면 안 돼요? 안 마렵다. 네? 난 안 마렵다 했다. 네 말고 나요. 내가 마려워서 그래요. 네? 원래 운전은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대로야. 나 마려울 때까지 기다려. 아이씨, 과민성 방광이라 쌀 것 같다고요. 빨리 차 좀 아무데나 세워요. 기다려. 아이씨, 엄마, 아빠한테 차 좀 아무데나 세워달라고 말 좀 해줘요. 이제 너도 온몸에 꽃털, 겨털, 다리털 날 거 다 났고 다 컸는데 언제까지 엄마한테 의지할 거니? 네 일은 이제 네가 해결해야지. 아니, 씨. 아빠, 차 세워줘 좀. 아, 씨발년놈들아, 차 세워 좀. 뭐? 이런 미친 개 후레 자식을 봤나? 지금 뭐라 했어? 아니, 씨발, 몇 번을 말해. 차 좀 아무데나 대라고. 뭐? 씨발? 야, 이 새끼야, 넌 애미 애비도 없어? 여보, 왜 주먹 냅두고 입 아프게 입으로 떠들어요? 그리고 애미는 있어요? 당신이 자식 교육을 SF 판타지로 시키니까 애새끼가 미쳐 날뛰는 거 아니야? 애는 스스로 크는 거지. 왜 나한테 지랄 난장이세요? 아, 맞다. 저 이번에 키 2cm 컸어요. 넌 닥쳐, 이 새끼야! 아씨, 비뇨기과도 아니고 족간의 소리 좀 그만하시고 빨리 전화 좀 세워요. 말하는 싸가지 봐라. 정 급하면 창문 열고 싸, 이 새끼야. 오또상,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. 우리 자식으로 태어나서 죄송해요. 효도할 테니 차 한 번만. 알면 됐다. 누나, 나처럼 딴 거라도 하면서 딴 곳에 집중해봐. 뭐라 했냐? 이 멸치 똥 같은 새끼야. 내 게임기. 아, 진짜 나 여기서 쌀 수도 있어요. 아씨, 나이 그만큼 처먹고 대가리가 똥강이 아니면 생각을 해보세요. 차시트에 오줌 싸면 냄새 빠지지도 않아요. 차시트 돈 주고 갈아야 한다고요. 아씨발, 아빠 차 탈 때마다 내 오줌 냄새 맡고 싶어요. 그건 업계 포상 아니야? 넌 닥쳐, 이 새끼야! 아, 운전하는데 존나 시끄럽네, 개 씨발. 너 때문에 자꾸 뒤돌아봐서 운전에 집중을 할 수가 없...